이곳은 종로 3가에 있는 세운상가 네코제 현장. 오늘은 유저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자, 그 본인 소개하고 어떤 거 판매하시는지 소개해주세요. 저는 넥슨 아티스트로 선임돼가지고 개인 사은점을 운영을 하게 된 니오넬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비노기를 주제로 상품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실용성 있는 옷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하려고 많이 디자인을 해봤었어요. 성공점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얇은 소재긴 하지만 아침에 살짝 쌀쌀할 때 간단하게 고치기 좋은 상품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 수납 공간도 있고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비노기 캐릭터 문양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밀레시안이라고 아마 여신을 주제로 아마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주로 판매되는 것들은 역시나 알반 기사는 상품들. 어우, 여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오랑 서큐버스 캔까지. 아이고, 이게 다 유저분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벨조스 에린에서 600년 보스 류힌입니다. 제가 지금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IP 활용해가지고 코트를 했는데요. 새로 내보인 코트가 컬러링 엽서인데 색칠을 할 수 있는 엽서 사이즈로 총 4종류의 두가지 세트로 이렇게 또 만들어냈고요. 색칠한 거예요, 진짜 그냥? 제가 조금 색칠한 것도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손님분들 이제 한 분, 두 분들도 이렇게 색칠을 해. 그냥 보석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마비노기 속 인물 혹은 풍경을 소재로 만든 목걸이들. 예쁜 장소들을 담거나 혹은 인물을 팔찌로 표현했다. 유저들의 작품은 끝나지 않는다. 페이퍼 토이에다가 석고 오너먼트까지. 돌빛이랑 알타 향수까지 있다. 전국 비생산 연합이라는 공방이고요. 이거는 지금 에린 전체 지도를 지금 포스터로 만든 거고요. 기사단 마크를 가지고 스탠드 스티커 그리고 이제 컵받침 요쪽에 있는 다섯 개는 지금 마비노기의 지금 이시나 아이템으로 이시나요? 눈으로 만든 캔버스. 아, 지금 제일 유명한 하시림이 어떤 거야 지금? 지금 이게 하시림인데. 아, 하시림이요? 네. 아. 유태 숙주서버의 유혜린이고요. 캐릭터 카드랑 가방걸이 카드형 USB 보조배터리 팔고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테이블에 이렇게 놔두면은 가방. 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가방거리에서 톨비 씨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네, 톨비 씨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간 게 뭐죠? 그 다음에 카진하고 피네요. 카진하고 피네요? 네. 아니 세상에 마비노기엔 왜 이렇게 군손들밖에 없나? 매번 네코즈에서 느끼지만 유저들의 실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프 서버에서 활동 중인 진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팔고 있는 거는 마비노기 신의 기사단에 나오는 알터를 팔고 있습니다. 알터 말고 다른 캐릭터들 혹시 판매할 생각 없어요, 따로? 원래는 판매 계획이 6개를 다 만들어서 파는 거였는데, 네.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계약하신 분이 네 분 정도 분이 안 계셔가지고, 게임에서 나오는 대로 최대한 그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고, 공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가슴이라든가 네네. 이런 그 분양들이요? 네네. 네코제 잘 보셨나요?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보신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